네, 안녕하세요. 부릅니다. 네, 앞에 전데요. 네, 우선 우리 아이들 집 청소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볼 친구는 저번 영상에도 소개했었지만 우리 귤입니다. 지금 우리 남자친구랑 네, 메이팅을 한 상태여서 지금 배가 많이 불렀어요. 곧 산란을 하겠죠? 이제 우리 규리도 엄마가 될 겁니다. 저 꼬리가 토실토실한 게 굉장히 이쁘죠? 요즘에 임신을 해서 그런지 저를 약간 피해요. 그래가지고 좀 슬프지만 우리 규리는 항상 저를 쳐다보고 입맛을 다시곤 합니다. 자, 두 번째 개체로는 우리 나니 눈이에요. 눈이 우리 눈인데요. 눈이 좀 아파요 요즘에. 그래서 습식 응신처에서 자주 쉬곤 해요. 눈이 안녕. 자, 그리고 이 개체들은 페텔 개코라는 친구들이에요. 남매고요. 지금 원래 은신처가 있는데 영상을 찍으려고 잠깐 뺐어요. 우측에 있는 친구가 암컷, 그리고 좌측에 있는 친구가 수컷이에요. 색깔이 조금 다르죠? 귀여운 친구들입니다. 먹이를 먹으라고 넣어놨는데 제가 보고 있어서인지 뱀리둥절하네요. 이 친구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냠냠 해주네요. 이뻐라. 이 친구들은 야생 개체에서 채집해서 오는 개체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요즘에 제가 많이 만지다 보니까, 네, 제 손에 익숙해져서 요즘에는 말을 잘 듣더라고요. 어휴, 두 번이나 실패를 했네. 옆에 있던 누나가 뭐라고 하네요. 너는 이것도 못하냐? 이것도 못하니? 으유. 남동생이 네, 삐진 것 같네요. 자, 이번 개체는 썬글로우라는 레오파드 개코예요. 약간 몸이 흰 색깔인데 이거는 탈기가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해요. 아까 다른 개체들과 봤을 때 꼬리가 굉장히 당근 색깔이 많은 게 보이죠? 네, 그리고 이 개체는 똑같은 페텔 개코인데요. 전에 있던 개체와 다르게 머리부터 꼬리까지 일자로 하얀 색깔 라인이 있어요. 스트라이프인가? 네, 하여튼 우리 귀염둥이입니다. 항상 제 손에 올라오면 할짝할짝거리고 이렇게 도망가려 하지만은 제 손길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우 애정이 가는 친구예요. 자, 들어가서 자렴. 오, 우리 겸둥이. 제가 이렇게 손을 하면은 이 친구는 저랑 같이 놀아줍니다. 저랑 같이 놀아주려고 나와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자꾸 이리 어리둥절 하면서 계속 저를 쳐다봐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콕콕콕 해도 가까이 코도 대서 냄새도 맡고요. 활짝활짝 거리기도 하고요. 아, 꼬리가 저만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물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빠 뭐해? 이러는 것 같지 않아요? 머리에 크리링처럼 점이 있네요. 크리링.
자, 그리고 이 개체는 하이 옐로우라는 도마뱀인데요. 몸이 점박이기도 한데요. 지금 굉장히 하얗게 뜬 거예요. 오늘 탈피를 하려고 하나 봅니다. 이 친구들은 탈피를 하면서 세포를 깨끗한 걸로 바꿔주는데요. 일명의 사람의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때. 우리도 때를 밀죠. 뭔가 늑대처럼 덮칠 것 같은 느낌인데. 제 손을 보면 저렇게 할짝거리곤 합니다. 아까와 다른 개체예요. 이 개체도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뭘 하고 있으면 틈 사이로 절 쳐다보고 있어요. 싱쿵. 진짜 귀엽죠? 그리고 이 개체는 아까와 똑같은 종류인데 또 다른 개체예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혼자 있고 싶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저번 영상에도 봤지만 제가 질투를 했던 우리 규리의 남자친구입니다. 꼼쟁이 못생겼어. 아직도 질투심에 가득 찹니다. 우리 규리랑 사귀거든요. 머리에 똥 묻히고 다니네. 더러워. 그래도 우리 도마뱀 레게들은 모두 귀엽답니다. 사랑으로 보살피고 있죠.